아, 제가 오늘 사실 이제 고민 상담이 좀 있는데, 제가 친한마을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몸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제가 손목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을 하면서 손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제 손목이 어떤지 오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저의 손목. 네. 거칠은 저의 손목. 자, 힘 좀 빼보시고. 네. 일단 손목이 틀어진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프세요? 거기를 누르면 좀 아파요. 여기 아프세요? 네. 근데 누르면 아프면서 좀 시원해요. 여기는 어때요? 거기 아파요. 여기 아프고? 네.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여기는 이건 괜찮아요. 이쪽도? 네. 괜찮아요. 전기 오는 것도 없고? 네. 괜찮아요. 괜찮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흔들면 아파요. 네. 이 몸 염증이에요. 염증. 염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 네. 일단 뼈가 틀어진 데가 없어요. 네. 아프죠, 이러면? 너무 아파요. 네, 틀어진 데가 없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아프고,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 손 느껴지세요? 네. 이렇게 해도 되게 아프거든요. 손 등이, 이거는 네, 거기가 왜 아파요. 이렇게 됐냐면, 네. 오히려 이거는 수축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굳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완성이에요. 이완성. 오히려 너무 더 많이 과도한 스트레칭이 된 거죠. 이게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대 늘어났다는 말하는 것처럼, 네, 통증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네,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병원 가서 간단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가 좀 자주 맞는 편이거든요. 자주 맞는데 최근에 좀 못 맞았어요. 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요. 네. 스테로이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약물로 하고 만병통치라고 하면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겠죠. 우리 몸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돼요. 몸에 원래 스테로이드를 들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몸에. 그게 바로 저희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자연치유예요, 그게. 저희 안마원에서는 그 스테로이드를 활성화시켜서 자연치유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를 인위적으로 억지로 약물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스테로이드는 치유 효과가 있는 거니까 낫긴 낫겠죠. 네.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맞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스테로이드를 생성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PD님도 손목에 자주 맞는댔잖아요. 자주 맞으시면 한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그럼 주기가 맞아요. 점점 짧아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살찐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쿠싱 증후군이 쿠싱 증후군이 뭐냐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몸에 맞으면은 엄청난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살찐다는 이유에 그게 어떤 거냐면, 스테로이드를 맞잖아요? 네. 그럼 이 스테로이드가 신장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요. 신장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서 이제 문페이스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요. 문페이스가 뭐냐면 이름 그대로 달덩이 같은 얼굴이에요. 달덩이 같은 얼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주기적으로 맞게 되면 문페이스로 변하게 돼요, 얼굴이. 그래서 내가 달덩이 같은 거였어. 점점 얼굴이 커집니다. 진짜? 그러면서 살이 찝니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잦은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이 이것저것이 나빠져요. 네, 스테로이드의 대박. 부작용입니다. 제가 두통도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거 바로 이제 다 과도한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라고 해요. 네, 몸에 있는 원래 호르몬의 물질. 물질이고, 네. 그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생성돼야 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맞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생성시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다른 장기까지 안 좋아지고 편두통 생기고 두통 생기고 살순환 되는 거죠. 네, 악순환이 시작이 돼요. 그럼 치유의 과정이 이런 스테로이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게 훨씬 좋은 당연하죠. 방법. 오셔서 저희들한테 시술을 받으시면서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예, 약을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이제 몸을 돌려서 이제 조금 움직이셔도 괜찮은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얼굴이 달덩이가 된다. 문페이스. 그리고
그리고 스스로 내 몸이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진다. 상실됩니다. 네, 점점 상실.